보험 타이거와 함께 떠나는 기발하고 별난 세계 보험 여행. 보험 내려온다. 오늘 소개할 세계 이색 보험은 인구수도 세계 최고, 먹는 양도 세계 최고인 나라 중국에만 있다는 보험, 들어는 봤나? 대식가 보험입니다.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 대리만족 제대로 시켜주는 먹방 열풍이 한창인 요즘, 상상 초월, 남다른 클래스를 자랑하는 대식가들의 먹방이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식가들의 성지라 불리는 중국에서 남다른 존재감으로 모두를 놀라게 한 주인공이 화제입니다. 키 158cm, 몸무게 47.5kg, 바람이 불면 훅 날아갈 것만 같은 가녀린 몸매의 소유자인 루양은 2018년 중국의 한 먹방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식가로 소개되는 루양을 보고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건 아닌지 의문을 떨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 루양은 그녀 앞에 쌓여있던 많은 양의 음식들을 클리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재 1,000마리, 17.5kg에 달하는 양통구이, 전병 20개, 루주 6그릇, 여우캬우 100개. 일반인에게 한 달치에 해당하는 식량을 한 끼로 먹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모든 접시를 깨끗하게 비워낸 루양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배불리 먹은 적이 없어. 루양에게 자극이라도 받은 걸까요? 이름 좀 날린다는 대식가들은 그녀에게 도전장이라도 내듯 앞다투어 자신의 먹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올렸는데요. 대식가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작용도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으로 대식의 끝판왕으로 불리던 양양은 급성 위경련으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인기 먹방 크리에이터를 꿈꾸던 샤오장은 급속도로 늘어난 체중과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밥 먹듯이 다니다 결국 꿈을 접어야 했죠. 이처럼 대식가들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자 이들을 위해 고민하던 보험회사에선 세상에 유일무이한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바로 대식가 보험입니다. 대식가 보험이란 식사를 한 후 소화불량이나 장 트러블과 같이 식사로 인해 생긴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 치료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다양한 먹거리가 넘쳐나는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문제는 대식가 보험이 출시되자 이젠 대놓고 보험 믿고 먹는 먹방이 더 크게 유행하게 되었고, 이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중국 정부는 공유 플랫폼에 올라오는 폭식 먹방 영상을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먹방과 대식가와 관련된 단어를 검색하면 문명한 먹방, 식량을 아끼자와 같은 문구를 표시해뒀고, 법으로도 먹방 방송을 금지했는데요. 이를 무시할 경우 최대 10만 위안, 한화로 약 1,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습니다. 덕분에 건강을 해치고 음식 낭비까지 초래했던 말썽 많은 먹방 영상은 대부분 사라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대식가 보험도 잃어버렸던 원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단순히 인기를 얻기 위해 생명을 담보로 한 먹방이 아니라 많은 음식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마음 놓고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험으로 말이죠. 점심시간이네. 밥 먹으러 가야지.